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향한 따스한 손길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8일부터 안동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면마스크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생겼지만 SNS를 통해 뜻이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평생교육원에서 재봉틀 강의를 수강했던 교육생들이 재능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또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마스크 필터, 고무줄을 지원했습니다. 면마스크 1,000개를 만들어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마스크는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마스크로 일반 방역 마스크와 대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강수경 씨는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곳에 함께한 시민들은 재봉틀 사용법을 모르더라도 패턴 그리기, 재단하기, 마스크 뒤집기 등 일손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모습에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면마스크 만들기는 오는 14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완성된 1,000개의 마스크는 취약계층 가정에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우연치 않게 SNS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작게라도 도움이 되고자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된다. 사실 뭐 재봉 이런 부담이 돼서 뭐 도움이 될까나 했는데 그래도 뭐 재단하고 그리고 오리고 뭐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있어서 이 마스크는 이제 제작되면은 취약계층이나 이제 임산부들 이제 외부 출입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제 전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전달은 안 되니까 이제 비접촉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 앞에 걸어두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한 개라도 더 이렇게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집에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 망설였는데 마음 있다면 그냥 뭐 오리고 자르고 간단한 걸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뭐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집 앞까지 뭐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제가 해주겠습니다 하면 그 집 앞까지도 이렇게 갖다 줘서 이제 물품을 받아서 집에서 재단해가 주시는 거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마음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마음이 있다면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